안녕하세요, 육스윙 마스터 이병욱입니다.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드라이버 이제 잘 돼요. 아이언도 이제 좀 푸시드로 잘 나는 것 같아요. 옥스윙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만의 스윙을 어느 정도 찾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따리 내놓으시오. 그게 뭐냐면 바로 어프로치입니다. 어프로치라는데 프로님, 필드에서 정말 요즘에 타이트하게 깎아놓은 데가 많은데 거기에서 자꾸 뒷땅이 나요.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프로치 알려주세요, 퍼팅 알려주세요는 일단 스윙은 해결이 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굉장히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어프로치 이 웨지를 보면 이쪽 뒤쪽을 힐사이드라고 하고 앞쪽을 토우사이드라고 하잖아요. 뭐 아이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힐 쪽으로 활용을 하는 선수들은 굉장히 고수들이에요. 그래서 이 딱 준 다음에 힐로 약간 앞에 토를 띄운 상태에서 힐을 활용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볼을 굉장히 띄우기 쉽게끔 페이스 열고 힐 쪽으로 이렇게 쳐서 쭉쭉 띄우고, 벙커샷도 이런 원리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샷을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왔는데 여기서 페이스를 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밀렸어요, 쉔크 났어요,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쉬운 방법은, 저는 글쎄요, 여러분들이 힐사이드를 쓸 날이 얼마나 뭐 빨리 올까 싶겠습니다만, 굳이 안 써도 된다. 어떻게 하느냐, 이 토 부분 있죠, 클럽이 있으면 앞쪽 부분을 이렇게 딱 잡았잖아요. 저는 무조건 11시까지 닫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딱 어드레스를 했을 때, 지금 이 스퀘어 공은 오른발 안쪽, 목스윙은 다 그렇죠. 여기에서 11시 쪽까지 딱 닫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페이스가 완전히 당연히 이쪽 왼쪽 11시를 보고 있겠죠. 앞쪽도 11시, 이쪽도 11시.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원래대로 쳐보세요 하면 대부분 우리 골퍼분들이 뒤로 빼서 톡 치는데 임팩트가 돼요. 임팩트가 돼요. 그래요. 왜? 힐사이드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뒷땅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프로치 처음 배울 때 어프로치는요, 공 오른발 쪽에다 두고요, 클럽 페이스 열고요, 아니면 뭐 왼쪽에다 두고 열고요, 클럽 페이스를 열으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의 골프의 어프로치가 상당히 고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11시를 닫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스트로크 방식대로 뒤로 빼서 치게 되면 공이 너무 잘 맞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클럽 페이스를 닫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냥 굴러가는 형태가 되겠죠. 다시 또 닫았어요. 이 상태에서 똑같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는 직후방으로 빼서 팍 치면, 와, 임팩트가 너무 잘 나오는데? 너무 깔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핀 웨지 말씀드렸잖아요. 돌핀 웨지는 토와 힐을 완전히 구분을 지어서 밑쪽에 솔을 디자인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성격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이 돼 있어서 제가 특별한 웨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또 여기에서 헤드를 닫고 똑같이 빼보는 거예요. 잘 굴어. 근데 심지어 11시로 닫았는데 공이 똑바로 와요.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약간 왼쪽으로 가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낮추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 다음 스킬은 무엇이냐, 똑같이 닫은 상태에서 인아웃 스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아웃 스윙할 때 이렇게 땡긴다는 느낌보단 깎는 느낌으로, 여기에서 닫았어요. 그래서 깎는 느낌으로 가면 공이 안 굴러가요. 지금 보이시죠? 자, 봅니다. 다시 제가 원래 똑바로 빼서 갔을 때는 공이 쭉 굴러가죠. 지금 보일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헤드를 닫은 상태에서 깎는 느낌으로 가면 공이 천천히 갑니다. 또 여기에서 아까보다는 천천히 간다는 얘기죠. 가고 쭉 가면 공이 의외로 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어프로치를 할 때는 그냥 뭐 스퀘어 페이스 맞추고, 이게 여러분의 그 뭐 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진짜 저는 무조건 닫아버리라고 그래요. 닫으세요. 그리고 그냥 치세요. 그래요. 그러면 웬만하면 앞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왜 하는 거예요? 토우를 닫는 걸. 임팩트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열면 자꾸 여기 힐사이드 뒤에 둥둥한 데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한번 성공하지만 이건 예측도 안 되고 뒷땅 나고 탑볼라고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우 사이드 들어와서 원래대로 어프로치 하면, 야, 컨택이 이렇게 잘 된다고?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스핀까지 준다고 생각을 하면 닫은 상태에서 아웃, 인을 주면
이렇게 해서 스핀으로 촉촉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프로치의 시작이에요. 일단 공은 맞히게 해줘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내가 띄우기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토 사이드로 해서 어프로치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걸 조금씩 열어주는 거예요. 클럽 페이스를 닫았던 걸 조금 이제 뭐 11시였으니까 이제 11시 반 해서 똑같이 또 들어오게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뜨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12시 가서 또 똑같이 가서 하면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이제 공 위치까지 옮겨놓고 해서 똑같이 가지만 여러분은 토우 사이드가 먼저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치게 되면 어프로치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가르쳐주시는 그 프로님들이 레슨하는 건 틀린 레슨은 아니에요. 굉장히 고급 레슨이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생각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과정에서 정말 잘 치는 단계까지 갈 때까지 스스로 생각한 것보다는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시는 대로 학습을 하고 옮겨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가장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들으셨을 거고 이 클럽 페이스를 닫고 쳐라라는 거에 대해서도 아마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페이스를 1시간 닫고요. 여기에서 40 정도를 친다고 해도 공이 그렇게 많이 왼쪽으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딱 돼서 쳤더니 약간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스윙을 하게 되면 이제 스피드가 붙으면 뭐가 생겨요? 원심력이 생기죠? 나가려는 힘과 클럽 페이스 닫은 이 인위적인 구심 이게 만나면서 거의 똑바로 날아가는 공을 만들 수 있다. 또 위에서 놓고 계속 쭉 보면 똑바로 나가죠. 저는 아웃 인궤도 클럽 페이스 닫았단 말이에요. 이 방식을 응용하시면 여러분들 진짜 어프로치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지금 난 초보 골퍼야. 아 모르겠어. 그럼 무조건 닫아버리세요. 닫고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그냥 치면 공 앞으로 가요. 신기하게 앞으로 가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속도를 줄여야 되겠다? 그럼 이 상태에서 아웃인으로 깎아주면 속도는 죽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띄워서 더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약간 오른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약간 왼쪽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띄워가지고 컨트롤을 해주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가면 어프로치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저 믿고 해보세요. 너무 쉬우니까. 저희 옥선생은 이 옥스윙 프로젝트에서 이 방식으로 옥프로치라고 해서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헤드를 닫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뭐 쫙 프로치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